누운 상태에서 제 발을 덮이기 위해 남편 발을 찾는 것이 아주 쉬워요. 안녕하세요. 아줌마예요. 우리 부부의 키는 10cm 차이가 나고 몸무게는 8kg 차이가 나요. 우리 부부의 체구가 비슷해서 생기는 장점을 이야기할게요. 한 번은 강에서 래프팅을 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으려고 봤는데 제가 팬티를 입고 챙기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제 팬티 대신에 남편의 수영복을 입었어요. 남자 수영복 중에 딱 붙는 짧은 사각 수영복 있죠? 그런 건 여성용 사각 팬티나 여성용 사각 수영복이랑 비슷해요. 그래서 입었을 때 어색함이 전혀 없었어요. 저는 여행가서 잠옷으로 입을 티셔츠가 없으면 남편의 티셔츠를 입고 제가 산 면티가 좀 큰 느낌이 나면 남편이 속옷으로 입어요. 저는 수영복을 투피스 스타일로 입는데 하의는 남자용 넓은 반바지 스타일로 입어요. 남편이 수영복을 잊어버리고 수영장에 간 적이 있는데 제 수영복 하의를 저랑 교대로 입고 수영을 했어요. 제 몸이 아주 찬 편이에요. 겨울에 자려고 누우면 발이 차서 잠이 쉽게 들지 않아요. 그러면 몸이 늘 뜨거운 남편은 자기 발로 제 발을 덮이라고 해요. 누운 상태에서 제 발을 덮이기 위해 남편 발을 찾는 것이 아주 쉬워요. 서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때 고개를 들지 않아도 되니까 목이 편해요. 길을 걸을 때 남편이 제 어깨에 팔을 얹거나 서로 팔짱을 낄 때도 편해요. 지금까지 남편과 같이 살면서 체구의 차이가 적어서 좋은 점은 많이 느꼈지만 차이가 적어서 오는 불편함은 느낀 적이 없어요.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체구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.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믿음과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?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끝!